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많이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머리카락 견인 검사, 헤어 풀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을 한 20, 30개 정도 잡히거든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으면 이렇게 잡으시고 머리를 가볍게 잡아당겨 보는 걸한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해 보시면 머리카락이 탈모가 있는 분들은 두세 개 이상 빠지면은 이제 저희가 탈모가 좀 의심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숫자라든가 개념은 이건 대략적으로 보는 검사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탈모인 분들은 확실히 느낌이 와요. 이걸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지시거든요. 이렇게 해보는 게 일단 가장 간단하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탈모 부위 뭐 예를 들면 M자나 뭐 정수리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같은 머리카락 개수 정도를 면적의 머리카락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머리를 잡고 그다음에 탈모가 없는 부위, 보통 남자는 뒷머리, 옆머리 정도가 되겠죠? 같은 머리카락 부피를 잡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부피감을 느껴보시고 질감이라든가 부피감을 느껴보셨을 때 비슷하면 탈모가 아닌데 탈모 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부분이 좀 가늘어요. 부피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는 이런 간략한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탈모가 좀 의심이 되면 이건 확실한 건 아니니까 좀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한번 가셔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건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세 번째는 머리카락 빠지는 개수를 샴푸하시거나 샤워할 때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푸하실 때 머리를 모은다던가 또는 드라이할 때 모은다던가 해서 그 머리카락의 개수라든가 아니면은 개수를 세기 힘들면 여자분들은 좀 세기 힘들죠. 그럴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좀 뭉쳐서 공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고 날짜를 써놓은 다음에 그걸 계속 붙여서 머리카락 개수를 비교를 하는 거죠. 남자분들은 세면 되는데 머리카락 세기 좀 어려운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머리카락 부피감이 얼마나 지금 이 공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자가 탈모 진단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받는 게 가장 정확하신데 탈모를 좀 전문으로 보는 병원들이 있어요. 현미경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사진을 좀 정밀하게 찍는다던가 아니면 3D 스캔이 있다던가 이런 좀 정밀 검사를 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누가 봐도 탈모인 분은 사실 검사가 진행되는 걸 보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탈모 여부를 보기 위한 검사가 사실 필요하진 않겠죠. 하지만 아주 초기 탈모라든가 탈모가 의심이 되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진행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탈모 속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탈모 정기 검사라고 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으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얼마나 진행되는지 병원에서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병원 오시는 게 진짜 힘들고 귀찮다 하시면 자가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핸드폰으로요. 똑같은 조면, 똑같은 각도로 창이 없는 곳이 좋아요. 왜냐면 창이 있는 곳은 조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화장실 같이 창이 없는 곳에서 일정한 각도와 일정한 우리 제 라인이 노출되거나 부위가 노출되는 같은 사진을 찍으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거죠. 한달 정도 간격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비교를 해보시면 내 탈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변화가 없으면 너무 다행이고요. 어떤 부분이 느껴진다면 아무래도 좀더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느껴지시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가서 또좀더 정밀 검사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키가 커도 아들이 키가 작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빠가 키가 크면 아들이 키가 클 확률이 높아지죠. 우리가 맨델 유전 법칙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성은 그 유전자를 반만 갖고 있어도 이제 발현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우성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탈모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인자가 관계되는 다인자성 우성 유전입니다. 그래서 요소를 갖고 있을 때 발현될 확률이 좀더 높기는 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탈모가 있으면 탈모가 생길 확률이 높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마가 넓은 건 그냥 선천적으로 넓은 거지 탈모하고는 사실 별개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크다고 뭐 눈병에 걸릴 확률이 높거나 코가 크다고 축농증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듯이 이마가 넓다고 탈모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네, 탈모가 있으셔도 모발이식 병원에 가셔도 탈모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모발이식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탈모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딱 모발이식, 탈모인지 아닌지 모르고 모발이식만 하는 분이 오히려 굉장히 드물죠. 웬만한 일반 병원들보다는 훨씬 더잘 진단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발이식 병원에 가셔서 탈모 진단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의사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지만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탈모도 어떤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물론 병원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탈모 진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진단하실 수 있겠으나 병원에서의 어떤 장비라든가 또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하는 것과 미용실이라든가 샵에서 진단받으시는 거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많은 미용사분들이라든가 그런 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어보시고 제가 많이 또 말씀드리고 하기 때문에 탈모 진단에 대해서 뭐 샵에서 또는 머리카락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미용사분들한테 배우는 게 있지만 우리가 탈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병원에서 진단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좋은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